네, 다음에 14페이지 가셔서 15번 문제, 이중 매매 문제입니다. 갑과 을, 부동산 계약 체결, 대금 전부 지급받았으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병행해 다시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중 매매란 사실만으로 갑병 계약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중 매매는 첫 번째 갑을 563조 매매를 체결하고 대금을 다 지급했고 근데 아직 등기를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폭등하자 병한테 팔고 그럼 부동산 이중 매매는 이쪽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매매. 그러면 병도 대금을 주고 지급했는데 등기까지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186조 형식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먼저 뭐한 사람이 그래서 이중 매매했다는 사실만으로 이게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칙 뭐하다? 유효합니다.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갑병 계약이 만약에 유효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자, 또 나왔어. 무슨 불능? 자, 이행 불능. 왼쪽에 뭐가 있어? 이행 불능 왼쪽에 뭐 있어? 이행 지체. 이행 지체에 뭐가 있고? 동시 이행 있고 동시 오른쪽에 응? 그래서 그네 가지는 머릿속에 딱 제목이 딱 들어오란 말이야. 아까 했었잖아. 자, 두 개가 있고 에? 네 개의 용어 이행 불능이 딱 두면 그냥 자동적으로 용어가 탁탁탁 튀어나온단 말이야. 무슨 불능? 이행 불능 나왔지? 그럼 이행불능은 최고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할 필요 없지. 근데 이행지체는 이행여지가 남아 있으면 뭐고? 지체고 이행여지가 없으면 그럼 이제 문제 낼게요. 불완전 이행을 했어. 완전하지 못한 이행을 했어. 자, 나머지 부분 이행이 가능해. 최고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요. 나머지 이행이 뭐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행 여지가 있으면 뭐고? 그럼 이게 용어는 뭐 이건? 채무 불이행이지. 그러면 이행지체 연관 있는 게 뭐다? 동시 이행. 너변 나변 서로 동시 관계일 때는 뭐가 아니다. 근데 한쪽은 변제기, 한쪽은 변제기 아닐 때. 변제기 있는 사람 뭐라고 그러지? 선 이행 의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빠진다. 그러면 최고 들어가고 안 갖고 오면 법정 해제, 격지자 해제 무슨 주의? 이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네. 그거야 그거고.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는 거. 아무 생각 없이 답이 나오는 거죠. 그게 자기 이제 자리 잡았다는 얘기야. 무의식의 세계 답을 하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해제 도달해서 끝내고 원상 회복하고 그다음 뭐야? 손해배상. 그다음에 이행불능 연결되는 게 뭐예요? 자, 매수인이 불냈어요. 위험부담이다. 이행불능이다. 위험불능? 매수인이 불냈다고. 매도인이 불내면 제3자가 불내면 거기 이행불능이란 용어가 나왔어. 여러분들은 이중 매매면 그저 원칙 이후 예외 무효밖에 없죠. 그 다섯 개 지문에서 용어가 나오면 비록 저기 채권법 용어를 할지라도 뭐야 이네 개가 항상 같이 묶어 다니란 말이야. 그러면 나중에 점수가 나온단 말이야. 한꺼번에 끌고 다니기 얼마나 힘들어.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나중에 딱 정립이 되면 뭐야
뭐 이거 얘기하면 뭐 이게 나오고 막 돌아다녀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갑병 계약이 무효가 아닌 한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병이 뭐가 된다? 소유권 취득한다. 당연한 얘기고. 네 번째, 갑병이 갑을 간의 계약이 체결됐다는 것을 뭐요?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가로묶으시면 악이다 선이다. 악이라는 사실만으로 갑병 간의 계약은 무효이다. 아니죠? 뭐가 나와야지. 그럼 이제 거기 특징이 뭐냐면 제2 매수인이 응? 무슨 매수인이요? 이제 알았다. 악이야. 그래도 뭐다? 유효해. 유효. 그러면 악이만 가지고 안 되고 플러스 뭐가 나와야 돼? 적극 가담이 나와야지 무효가 돼요. 아셨습니까? 그러면 이 표는 그냥 쓴 얘기고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벌써 그랬어? 벌써 그랬어요? 에? 하지 마시고 쓰세요. 15페이지 맨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야 돼요. 적극 가담 화살표 나오기 전까지 적극 가담 나오기 전까지 그 밑에다가 선이 악이 불문 유효 적극 가담 화살표 나오기 전까지 밑에다 뭐 쓴다? 선이 악이 불문 유효 테마입니다. 박스 하시고 그렇게 잡고 연습하시라. 적극 가담 나오기 전까지는 뭐뭐 묻지 않고 선악 묻지 않고 유효 그렇게 가시라는 얘기야. 즉 병이 무슨 가담? 적극 가담 요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병이 뭐든 선이 악이 전부 다 선이도 유효고 악이도 뭐하다? 유효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적극 가담이라는 말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세 군데 있어. 이중 매매에 있고 그다음에 취득 시효가 있어. 세 번째는 명의신탁이 있어. 그럼 세 문제짜리. 시험 나오는 곳에 가서 열심히 연습하면 되잖아. 그러면 취득시 반드시 마친다 안 마친다? 마쳐야 되고 명시작도 뭐야? 그래서 몇 개 자기 영역을 표시해. 몇 개? 이거 벌써 영역 표시되어 있는 거야. 이거 이 영역은 몇 문제야? 그럼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 지금 머릿속에. 근데 자꾸 자신을 학대를 해. 나는 왜 모르지 자꾸 뭐야? 답이 못 맞힌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잖아. 아직 확실하게 뭐해 그게? 아니어서 그런 거지. 많이 알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 갖고 뭐야 칭찬해 주란 말이야. 자꾸 부정하지 마시고. 자 지금 이중매매는 얘가 뭐하면 적극 가담 나오기 전까지는 뭐하다? 자 이중매매고요. 취득시효는 갑이 등기가 있는데 아무런 계약관계 없이 우리 뭐해서? 점유했어. 그래서 몇 년? 20년 완성이 됐어요. 에? 그게 무슨 시효? 취득 시효가 완성됐단 말이야. 을이 20년 점유했다 이 말도 맞고 갑이 20년 동안 취득 시효 중단을 한 번도 안 시켰어. 에? 청구 압류 감류 가처분 승인이 한 번도 없어서 완성됐단 말이야. 그럼 을도 뭐야?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단 말이야. 얘도 대금을 다 주면 여기도 뭐가 발생해?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 등청은 계약의 효과 등청이고 이 등청은 점의 효과 등청 채권 채무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등기해야 되는데 얘 아직 뭐 하지 않고 있는데 갑이 먹튀하려고 병한테 팔았단 말이야.
아셨어요? 병, 대금을 다 지급했어요. 자, 병이 뭐였다? 등기했는데 병이 무슨 가담? 적극 가담이란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병이 모두 취득하고 선의도 유효, 악의도 유효. 취득시 얘기해요. 다음에 명의신탁 가면 등기가 누구한테 돼 있고 갑. 이때는 이제 무슨 신탁하죠? 명의신탁을 한단 말이야. 명의신탁. 자, 명의신탁은 유효, 무효, 무효, 물권 변동이 생겼죠? 등기가 어디로 갔어? 을로 갔단 말이야. 이렇게 등기가. 등기가 안 돼 있죠? 갑은 신탁자, 수탁자. 응? 을은? 소유자는 누구? 신탁자 소유자고 수탁자는 소유자. 근데 이제 을이 병한테 판단 말이야. 팔 말 안 되는데 병이 무슨 가다 나오기 전까지는 응? 병이 선의도 유효고 악의도 유효죠. 이건 조문이 있어. 이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조 3항에 있어. 응? 제3자 앞에 아무 말이 없어서 원래는 판례에서 인정됐던 것을 부동산 실명법 만들면서 4조 3항에다 얹혀놓은 것 뿐이야. 이게 뭐 묻지 않고? 그래서 이거 나올 때마다 조문 가져갈 때 제가 선이든 악이든 인정되는 조문들 해가지고 에? 총칙에서 최상발 선악 묻지 않고 최고권 인정된다. 물권법 203조 점유자 회복자 비용 상한 청구권은 선악 묻지 않고 인정된다. 계약법에 법정 해지할 때 해제 기준 전 유효등기에 연결된 제3자는 선악 묻지 않고 인정된다. 부실법 4조 3항 이거 나 했었다고. 근데 여기다 딱 갖다 뭐 붙여놓으니까 원래 이쪽 소속이었어. 적극 가담 나오기 전까지는 뭐 묻지 않고 취득한다. 근데 여기 뭐라고 돼? 4번에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무효이다. 그럼 그런 것들은 또 어디서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디. 근데 이중매매에서는 답을 마치고 여기 가서는 이게 뭐지? 또 여기서 이게 뭐지? 같은 것을 놓고 같은 것은 같이 놓고 하면 처음에 힘들지만 같은 거니까 도미노 톡 치면 탁탁탁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같은 유형을 약간 묶는 거야. 그러면 양이 뭐 한다? 줄어든다. 단 본인이 좀 생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민법은 조금 뭐 하는 거야? 생각하는 과목이야. 암기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다? 이해하는 과목이라는 거야. 그때 아직도 다른 곳에 가면 뭔 놈은 뭐 비법이고 뭐 해가지고 한 글자 가지고 뭐 외우고서 그게 좋다라고 낄낄대고 웃고 있어. 그 사람 발전 없어요. 2월달에도 맨날 한 글자 외우고 있고 5월에도 맨날 한 글자 외우고 있고 9월달 한 글자 외우고 있고 그래서 사실 나중에 정신분열사 걸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정신병 돌아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화가 나거든. 끝까지 뭐 한다? 이해, 이해. 물론 가끔 한 글자씩 외울 필요도 있어 없어. 근데 그게 주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적극 가담 나오기 전까지는 뭐 하다? 그럼 적극 가담 나왔어. 그럼 뭐야? 나왔어. 무효야. 그러면 무효인데 무효죠. 그 뒤에 정이 들어왔어. 네? 정이 등기 넘어갔어. 이 정이 선이야. 보호 받아 못 받아? 보호 못 받아. 악이 보호 받을 필요 없지. 근거를 대세요. 근거
뭐라고요? 물 공신이 없다고요? 아주 멋진 추론이었어. 아니 잘했어. 그걸 답을 맞췄다는 사실이. 근데 그거보다는 103조 무효가 103조 무효는 절대적 무효라는 것이 더 정확한 답이에요. 어쨌든 답은 맞췄어. 잘하신 거야. 왜? 무효등기에 뭐가 없다? 그것도 괜찮아. 아시세요? 그 자기도 모르게 그런 추론이 생겨 안 생겨? 그거 답을 맞추는 거야. 근데 무슨 무효? 이 무효는 무슨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란 말이야.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를 어떻게 구별하지? 근데 의사표시 기준 들어가서 뭐 가지고? 조문에서 전항의 무효는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 무효가 상대적 무효고 그런 무효가 여기는 없어. 그러면 103조 104조 무효는 그런 문구가 없으니까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라요. 무슨 무효?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절대적 무효인데 왜 얘가 보호를 안 받고 이게 헷갈리냐고. 절대적 무효는 것은 병 지난 정으로 왔을 때 얘기하는 얘기지. 이때 병은 뭐 나오기 전까지는 이걸 묻는지 이걸 묻는지는 전혀 다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외운 사람은 답을 못 쓴단 말이야. 이 지금 절대적 무효 살짝 이렇게 맨날 해봐야 뭐야 가불병 나오면 몰라. 암기했는지 이해했는지를 자꾸 출제는 가불병으로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불병을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야. 가불병이 더 쉬운 거예요 사실은. 터득했으면. 그럼 여기도 응용해봐. 정이 병이 적극 가담했어. 정한테 팔아먹었어. 그럼 정이 선이 뭐 받아요? 악이 왜? 103조 무효는 무슨 무효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바퀴 비틀어. 얘가 뭐 했다? 적극 가담했다. 딱 정이 갔어 이렇게. 선이 보 악이. 근데 또 예상하고 있어. 얘를 생각하고 있어. 그럼 맞아 안 맞아? 적극 가담 나오기 전까지는 사람 묻지 않고 뭐한다? 보호가 되지만 만약에 뭐가 나오면 이게 몇조 무효다. 103조 무효니까 절대적 무효지. 같이 묶어서 기억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중매매 잘 기억하시고요. 자 15번의 5번 갑병 계약이 뭐라 하더라도 의리병을 상대로 직접 자신에게 등기 청구할 수는 없죠. 5번에선 이렇게 정리합시다. 모를 때 팔레테도 직접 X 대위 동그라미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모를 때 팔레테도를 묶어들랑 뭐에 고르지 마시고 직접이란 단어 쓰지 마시고 뭐야 대위의 목숨 걸라. 아닌 경우도 있어. 그건 내 책임 아니야. 분명히 모를 때는 모르 간다. 직접이 아니고 뭐다 대위. 이제 그런 것도 대비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중매매 15번 한번 잘 좀 정리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17쪽 갑니다. 18번 갑니다. 다음 중 불공정 법률행위 104조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불공정 법률행위는 일명이 뭐냐면 폭리행위라고 하죠. 폭리행위. 기억. 객관적으로 급부. 쉽게 표현하면 뭐죠? 준 것. 반대 급부는 받은 것. 준 것과 받은 것. 영어로 하면 give and take. 주고 받은 것이 뭐다? 현저히 불균형. 폭리죠. 니은. 주관적으로 거래 피해 당사자가 궁박해야 하며. 자, 그 밖에. 이 그 밖에란 말은 무슨 얘기예요?
궁방만 가지고는 안 되고 병설 또는 무경험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기 함정이 있는 거야. 얼핏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궁박, 경설, 무경험 다 갖출 필요는 없어. 하나만 있어도 관계없어. 근데 이제 그 얼핏 읽으면 착각할 수가 있어. 이게 그 밖이란 말들은 궁박, 그 밖에가 아니죠.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 이용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A 또는 B 또는 C 이래지 맞는 거지. A 또한 B 또한 C 또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입니다. 는 함정. 디귿 궁박이라 하면 굳박한 궁궁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죠.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은 궁박이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거야. 돈이 많다고 해서 항상 그것이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 없는 것이 심리적으로 가야 한가? 가.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래서 혼자만 죽으면 되는데도 가서 누구랑 또 같이 가서도 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 돈에 모여서요? 눌려서. 그래서 궁박은 경제적도 가능하고 뭐다? 심리적인 것도 가능할 겁니다. 저 뒤에 또 그리고가 딱 붙어있지. 아, 이런 게 조심해야 돼. 실제 시험에서는 그리고란 말 안 써. 원래는 그거는 밑으로 다시 빨아 빼서 지문을 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모의고사 출제형 형식이 이렇단 말이야. 뒤에 숨겼지. 그리고 무경험이란 뭐라고 돼 있어요? 민법이 일반법이야 특별법이야? 그럼 일반적인 영역의 무경험이지 특정 영역의 무경험은 아닐 것이다 그런 얘기야. 디귿 틀렸네요. 디귿 리얼 대리인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경설무경험은 누구? 대리인 기준하고 궁박은 본인 입장에서 판단한다. 그러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본인 대리인이지. 그러면 궁박 아니 궁박은 본인 경설 무경험은 대리인 그렇게 기억하란 말이야. 본인 있고 대리인 있잖아. 궁박 경설 무경험 있잖아. 그럼 맨 앞에 건 누구 거다? 그럼 끝. 그렇게 하란 말이야. 자꾸 외우지 말고 본인 할 때 뭐다? 궁박 그다음 뭐야? 경설 무경험 뭐다? 대리인 순서적으로. 그래서 경무대 경무대 경설 무경험 뭐야? 대리 궁박은 누구? 본인. 이걸 또 막 이렇게 섞어서 내요. 궁박과 경설은 본인 기준 무경험은 대리 막 섞어서 낸단 말이야. 궁박은 누구? 본인. 리얼 자주 나는 것 중에 하나야. 헷갈리게 하는 방법 중에 다음 미음 증여 있죠. 증여는 폭리가 적용된다 안 된다? 근데 아까 무는 적용된다 그랬어. 단독행위 기억하란 말이야. 증여는 적용 안 되지만 무슨 행위? 단독행위는 적용된다는 판례가 있다. 18번은 니은 디귿 시 옳지 않은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요. 18페이지 19번 갑니다.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해석 방법은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무슨 해석? 자, 가장 기본은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을 먼저 잘 이해해 두셔야 돼. 갑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합니다. 마음속은 96만원, 표시는 69만원 했어. 그럼 상대방은 96만원 마음속은 안 보이잖아. 표시를 69만원 했으니까 표시된 것을 믿고 그래 69만원 이렇게 했어. 그럼 69만원대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슨 해석? 그게 상대방 입장에서 이루어진 것이 규범적 해석이야. 근데 상대방이 69만원을 알고 있어. 아시겠어요? 그때는 69만원 표제가 원했던 69만원으로 가야 돼. 그럼
69만원 이쪽은 뭐야 96만원 아니죠 잘못했다 속이 96만원이지 표시는 69만원 했지 계약이 이루어진 게 아니야 또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 표시에 초점을 두면 무슨 해석 아니 규범적 해석이고 표제가 원했던 의사에 초점을 두면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2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없네 그럼 상대방 입장 고려할 필요 없네 표제가 원했던 의사 자연적 해석이 전형적으로 적용된다 세 번째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 시각에서 표시행에 따라 법률의 성립을 인정하는 해석이 될 것이고 네 번째 보충적 해석은 법률 내용의 간극 틈 간극은 뭐다 틈이 있는 것을 이를 해석하나 보충하는 것을 말한다 보충적 해석은 표의자 입장도 아니고 상대방 입장도 아니고 누구 제3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에 보시면 보충적 해석은 단독행위 커다란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에서 보충적 해석은 단독행위 아니에요 어디 계약 갑을 갑 가해자 을 피해자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 합의했어요 합의금 1,000만원 주면서 맨 끝에 뭐라고 적죠 합의하면서 맨 마지막 뭐라고 적지 앞으로 향후 뭐 하지 않는다 민 형 사상 뭐야 책임 묻지 않는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 돈 1,000만원 받았어 근데 을이 병원에서 입원했다 갑자기 며칠 뒤에 갑자기 을이 뭐야 에? 전신 마비가 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1,000만원 가지고 다 해결돼야 돼요 안 되지 이건 그러면 이 을이 피해자지 표의자죠 예? 갑이 뭐야 상대방이죠 그러면 이때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누구 입장도 아니고 표의자 입장도 아니고 상대방 입장도 아니고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됐다라면 이렇게 할 리가 없지 그럼 다시 해단해야 돼 다시 합의해단해야 돼 그런 게 보충적 해석이란 말이야 누구 입장도 아니고 상대방 입장도 아니고 누구요 제3자 입장에서 다시 해석해야 돼요 이렇게 되었더라면 이렇게 할 리는 없을 것이다 그죠 보충적 해석은 단독 행위가 아니야 어디 계약에 있어서 커다란 기능을 할 것이다 19번 그래서 이제 19번은 참고 사항이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우측에 가면 21번이 있다 몇 번? 갑과 을은 X토지를 매매 목적물로 하기로 약정했는데 X토지 집원에 관해서 뭐예요?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서상 목적물을 Y토지 집원을 표시하고 Y토지에 관해서 을 명의로 수익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 딱 읽으면서 제목이 딱 떠올라야 되겠죠 응? 그럼 O표시 뭐다? 그럼 표시 잘못했지 그럼 거기서 무슨 생각 들어? 오 글자에서 그냥 느끼라는 얘기 제 말은 O표시 표시 잘못했죠? 그럼 표시된 대로 계약이 이루어질까요? Y 토지 매매 계약은 성립했습니까? 성립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뭐까지 넘어갔어? Y토지 등기까지 갔죠? 이 등기 무슨 등기야? 무효 등기예요.
이거 믿고 건너간 제3자가 등기했어요. 예? 아무것도 모르지. 취득해 못해. 근거. 그렇죠. 무슨 등기에? 무효 등기에 공신력 없으니까 취득하지 못한다는 얘기야. 근데 왜 무해야? 왜 효력이, 왜 무해야? 해가 없냐고. 갑의 X와 을의 X 마음속 의사가 마음으로. 그 무슨 토지로 계약이 이루어진 거야?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표시에 초점을 뒀어요. 각자 원했던 의사대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표시는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야? 규범적 해석이 아니고 뭐다? 그래서 오표시 뭐의 원칙하고 아까 거기 19번에 2번 있죠? 상대방 없는 난독행 있죠?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의 대표 두 개입니다. 자, 21번에 1번 갑을 관해서 Y토지의 매매계약이 존재한다. 오 표시 Y토지 계약 존재하지 않습니다. 2번 을은 갑에 대해서 수익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하지. 왜? X토지 계약이 이루어졌잖아. 정답 2번. 세 번째 갑은 을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있어요? 왜? 아니 X토지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뭘 취소를 해? X토지 계약 이루어졌잖아요. 절대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오표시 무의 원칙은 착오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 여기다 보여드릴게. 착오는 뭐냐면 갑이 마음속에 토지를 X토지로 생각했어요. 에? 근데 표시를 무슨 토지로 해? Y토지로 한단 말이야. 일치야 불일치야? Y토지 팔겠다 했단 말이야. 그럼 상대방이 무슨 토지를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도 뭐야? Y토지 내가 살게 라고 표시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 마음속 Y토지라고요. 아시겠어요? 이게 착오라고. 그러면 을은 일치야 불일치야? 이쪽은 일치한데 얘만 불일치야. 불일치를 누가 야기시켰어? 갑이 불일치를 야기시켰잖아. 그럼 얘가 Y터지니까 마음속도 Y터지 Y터지 했잖아. 그럼 누구를 보아야 돼? 그러면 어디야? 표시에 초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해야 돼. 어? 규범적 해석해야지. 왜? 규범적 해석해야지. 왜? 아니 얜 잘못이 없잖아. 네. 믿었던 누구를 보하고 해서. 네. 그 Y터지로 계약이 뭐한 거야? 체결된 거란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불일치를 모르고 한 갑께서 에? 이것이 무슨 부분에 착오가 있다면, 중위부분에 뭐가 있으면 착오가 있고 중과실이 없으면 이 유효한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 가능하다. 그게요. 그래서 뭐 하기 전까지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이 계약은 뭐 하다? 유효하다. 그 얘기야. 일단 유효해서 실제로 뭐 하면? 취소하게 되면 그때부터 무효. 처음부터 무효. 당연히 처음부터 무효니까 취소는 소급표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뭐다? 이게 착오야 착오. 그런데 오표시 무예는 그게 아니잖아. 갑의 마음속 무슨 토지야? 엑스토지야. 아이고 사는 사람도 뭐야? 사는 사람도 엑스토지라고 이렇게. 근데 얘가 집은 착각 이렇게 가지고 그게 Y토지를 얘기하면서 이게 무슨 토지야 알고. 이 사람도 계속 Y토지 그렇지. 서로 뭐하고 있어 이렇게.
근데 표시 잘못했잖아. 무슨 토지 계약은 합의가 있는 거야. X토지에 초점 맞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오표시 무예지. 그러니까 오표시 무예는 값을 근데 여기는 얘는 불을 치고 얘는 그럼 이쪽 누구를 보아야 돼? 그 무슨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규범적 해서 일단 계약은 뭐로 가고 유로 했다가 얘가 백구조 중요분에 착오가 있고 중과실이 없으면 취소해가지고 처음부터 무효하면 되는 것이고 이거는 표시만 잘못한 것 뿐이냐 표시만. 그러니까 표시 잘못했으니까 뭐라고 그래? 한자 오랜만에 써봐야 되겠네. 뭐야? 오 표시란 말이야. 표시 뭐했다? 그러니까 Y토지는 잘못했으니까 계약도 없는 거고 응? Y토지 등기까지 넘어갔으면 이 등기는 당연히 무효등기니까 건너간 제3자가 뭐라 할지라도 취득할 수가 없지요. 근데 아까 여기는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병이 만약에 뭐라면 선이라면 보호 받아 못 받아? 선이 3자 대항할 수가 없잖아. 아셨어요? 근데 오표시 뭐예요 지금? 표시 잘못했으니까 등기 무효등기지? 제3자가 선이라 했으면 무효등기에 뭐가 없으니까? 무슨 토지로 계약이 이루어진다? 무슨 해석? 그러니까 의사에 초점을 뒀잖아. 이건 무슨 해석해야 되고? 그래서 오표시 무효 원칙은 무슨 문제가 아니다. 같이 연습해 둬야 돼요. 지금 정답은 당장 2번이지만 나중에 이것이 착오의 문제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오표시 무효 원칙은 무슨 문제가 아니다. 착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3번 지문은 잘못되어 있죠. 네 번째 갑은 을에 대해서 Y토지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어요. 아니 등기 잘못 넘겨줬잖아. 그러니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죠. 또 Y토지 넘어간 제3자는 선일할지라도 소유권 취득해요. 안 되죠. 무의등기에 뭐가 없어서 공신력이 없어서. 그래서 오표시무의 원칙은 같이 묶어 들어가. 무슨 문제랑 착오 문제랑 묶어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20페이지에 22번 자 22번에 자 1번 법률행위 해석은 문구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까지나 뭐라고 돼 있어요? 당사자가 표시에 부여한 내심적 의사 안 되지. 거래라는 것은요 갑이 표시하고 을도 표시하니까 어디다가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먼저 확정하고 일단 상대방 보호를 먼저 한번 해보고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면 다시 표의자 의사대로 가는 거야. 다시 갑이 의사표시가 불일치를 하죠. 그럼 일단 그 표시를 보고 상대방이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럼 거래는 일단 표시를 신뢰한 누구를 보아야 돼? 상대방 보는 거니까 표시의 객관적 의미를 확장하고 단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면 표제가 원했던 의사대로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표제 내심적 의사는 부차적인 것이지 일단 뭐야? 객관적 내심 의사가 아니겠지. 객관적 표시행위 뭐야?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주관적인 것이 평가가 아니고 뭐다? 객관적. 2번 당사자가 모든 무슨 토지 X토지를 매매로 합의했어. 근데 집어는 뭐 이렇게 해서 착하게 해서 계약서 뭐라고? 이게 뭐야? 그러면 무슨 토지로 계약이 이루어져야 돼? Y토지가 아니잖아. 세 번째 매매계약서상에 계약서에 대한 이의가 생겼을 때 매도인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은 법원의 법률행 해석권을 구속하지 않는다. 무슨 소리예요? 자 계약을 했는데 당사자끼리 뭐가 생기면 분쟁이 생기면 매도인 해석에 따른다 이런 계약이 어디 있어? 에? 그러니까 그 매수인 어떤 계약을 했어. 그러니까 매수 생각해보니까 너무 불합리하잖아. 그래서 법원에 소를 제기했어. 그럼 이게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법률, 법원의 법률의 해석권을 구속하지 않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기들끼리 그런 특약을 맺었어도 판사가 보고 뭐라는 거야? 그 해석은 잘못되어 있다. 특약은 잘못되어 있다. 예? 매도인 해석 따를 필요가 없다. 법원에서 판단한 대로 가라 할 거 아니야? 그럼 어느 게 우선하는 거야? 아니, 법원에 법률행위 해석이 우선하지. 자기들끼리 뭘 맺어도, 특약을 맺어도 이 특약도 불공정하잖아. 매도인 해석에 따른다. 그럼 매도인이 내 말이 맞다 그러면 매수인은 거기에 굴복해야 되잖아. 그래서 법원에 소를 제기했더니 판사가 뭐라고 그래요?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 법원의 해석이 우선이지 네 해석 우선이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지. 그래서 3번 지문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당사자 의사가 뭐 했으면 명확하면요, 사실인 관습도 필요 없고요, 임의 규정도 필요가 없어. 당사자 의사가 뭐 하지 않았을 때, 명확하지 아니했을 때 사실인 관습이 임의 규정보다 먼저 해석 들어가는 것 뿐이야. 다섯 번째, 관습법은 법률서류는 단순한 관행 아니죠. 관습법과 관행은 다릅니다.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 되고, 관습법은 어디서 나와? 관습은 185조 물권 법정지에서 나오잖아. 물권 창설은 법률에 의해서 창설할 수도 있고 또는 관습법에 창설할 수 있는 것이지, 관습법은 물권 창설 거기서 먹는 거지 법률행위 해석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즉 106조 사실인 관습과 185조 관습법은 구별할 것. 관습법은 물권 창설할 때 쓰는 용어고,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해석기준. 목사 임 뭐 있잖아, 목사 임 뭐 있잖아. 사실인 관습이 뭐보다도, 임의 규정보다도 목사 임신 있잖아. 목적, 사실인 관습, 그 다음 뭐요? 임의 규정, 그 다음 신의 성실의 원칙 있잖아요. 사실인 관습이 뭐보다도, 임의 규정보다도 한 단계 위 있죠.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고, 관습법은 해석 기준이 아니야. 물권 창설할 때 쓰는 185조 이야기입니다. 22번은 3번. 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